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시내가 곳곳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저지대가 물에 잠겨서 수용차 바퀴 위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일하러 가는 곳도 아마 도로에 곳곳에 침수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는 이런 날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북미 쪽에, 캐나다 쪽에 계시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산맥을 오르내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아주 양호한 비 오는 정도의 아주 그런 안전한 수준인데요. 여하튼 지금 저의 그 시청자분들, 북미 트럭커분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북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들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파이팅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너무 무연 관계로 창문을 좀 열어봐야겠네요.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곳곳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전방에 있는지 차가 거의 가질 않고 있네요. 대포가 다 와가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심한 체중 현상을 보이고 있고, 사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 출근 굉장히 하기 싫은 날이죠. 나와서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안전하게 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강수량이 뭐 50에서 100mm 정도 예상한다 그러는데요. 미국도 뭐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에 상륙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전체적으로 날씨가 흥행한 날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매우 조심조심 기어 다니면서 안전하게 일하는 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죠. 역시 예상대로 길 건너편에 사고 차량들이 있네요. 삼중 추돌인 것 같네요. 동료가 소식을 알려왔는데, 전방 울산대교 앞에 침수로 인해서 지금 막히는 거라네요. 사고가 아니라 앞에 물로 인해서 침수입니다. 작년에도 이 지역 침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보이는 연석 있죠? 연석 위로 물이 넘치면서 연석이 안 보여가지고 뭐 물이 전체 도로를 다 덮으면서 정말 묻지마 직진 우회전 좌회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측에 나무와 전봇대에 의존해서 감으로 그냥 우회전 좌회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비가 좀 덜 와서 그나마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장 측에는 뭐 이미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천히들 와라 이렇게 답이 와 있습니다. 부산의 곳곳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곳곳에 침수가 있어가지고 겨우 건너왔는데 재난 침수 문자가 계속 연이어 오고 있습니다. TRS 무전기 재난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오는 날 되도록이면 지하철 타고 가시면 좋겠죠. 뭐 택시나 승용차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자, 역시나 예상대로 재난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전방에 보이는.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여기 이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무사히 넘어가는가 싶었더니 역시나 또 침수가 되네요. 작은 차들이 굉장히 지금 침수된 도로에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관들도 지금 나와서 통제를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공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정도면. 작년에는 뭐 아예 도로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준이었는데. 뭐 작년에는 태화강이 범람을 해가지고요. 뉴스에 뭐 울산 지역 침수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었죠.